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 아이돌 그룹 레드벨벳의 아이린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어머, 어머.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사 오셨어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이사를 맞아, 맞아. 이사 내일 모레 이사를 가는데.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때문에. 그러니까 아. 아이고, 지금 다 모아놨네. 짐을 다 끄집어내다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이사 가셔야죠. 네, 예? 아,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저 개그맨 이경규라고 해요. 제가 앞서 한 끼 주쇼라는 프로그램에서 왔는데 어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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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레드벨벳. 아이린입니다. 아이린. 네, 제가 한 끼 주쇼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아니, 보신 적은 있어요? 밥을 안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저랑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겠어요? 혹시 누구, 집에 누구누구 계신가요? 지금 저랑 남자친구가 돌아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한 분은 없어요? 안 되면 할 수 있고요. 그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빨간 맛 진짜 좋아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양기동 왔어요. 안녕히 네. 계세요. 너무 다양해. 오늘은 너무 다양한 날이야.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죽고 배고프고. 죽고. 아무도 안 써. 아, 여보세요. 저희 한끼 주변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네. 제 아무리 훈장을 탄 대부라도 한 끼만큼은 뜻대로 되질 않는데. 마지막 빌라. 아, 여긴가, 여긴가. 이경규라고 해요. 네? 네, 저 개그맨 이경규라고 해요. 네,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그 한기 주변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어? 네? 아이고. 그치? 식사는 하셨어요? 밥이요? 아니요. 저 아직 안 먹었는데. 남편은요? 아, 저 사촌 오빠는 갔는데 네. 오빠가 아직 안 와가지고. 아. 오빠 일이 아직 안 끝나서. 아, 그래요? 그럼 사촌 오빠 올 때까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아, 아니요. 뭐 촬영이 오늘 끝나는 거. 그럼 혹시 저희들 갔다가 같이 식사할 수 혹시 할 수 있을까요? 같이 식사할 수 혹시 할 수 있을까요? 어, 저희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혹시 할 수 있을까요? 어, 저희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희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희는 괜찮아요. 우리 레드벨벳. 안녕하세요. 네, 레드벨벳. 저 이거 나와도 돼요? 네? 뭐라고요? 얼굴이 이래서. 아, 괜찮아요. 화장 좀 하세요. 예예. 예. 잠시만요. 예예. 예. 마지막 집에서. 대박. 몇 시? 몇 시예요? 8시 2분. 8시 2분? 8시 2분. 영화처럼 극강의 서스펜스를 보여준 양재동 어느 저녁 속으로 들어간다. 식사 이제 하실로 가신 거예요? 아, 네. 이제요. 다행이다. 사람이 어떻게 되세요? 김유미 씨. 네. 실례지만 뭐 하시는? 아, 저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서 조교 생활. 조교 하시는. 네, 네.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가야 돼가지고 네, 집이 예. 좀 네. 아. 지금 상태가. 뭐 어때요? 저 혼자 같이 생활한다 이런 거. 네. 네. 그래요. 식사 뭐 하시려고? 아, 저 그냥 집에서 좀 반찬 보내주신 게 있어가지고요. 예, 진짜요? 네. 그거 하고. 고기 괜찮으세요? 아, 좋죠. 고기.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고기 네. 먹으면 돼요. 괜찮아요. 네. 우리 이렇게 식사할래?
안 했어요? 아, 저 남자친구가 군대에 있어가지고요. 아, 오늘 남자친구가 같이 시간 맞춰 방문을 며칠 나와서 지금 김포 갔다 오느라 아~ 네, 좀 늦었어요. 남자친구 복귀하고 네. 휴가 나왔다가 네, 그래서 방금 듣고 난리가 나가지고요. 통화했어요? 네, 저 통화하고 있다가 지금 부대가 난리가 났어요. 그, 아, 그 부대 내가? 네. 아, 우리 때문에 이경규 벨벳 왔다고? 네. 야, 이경규가 뭐 벨벳 아니야. 군대에서 지금 난리 아니야. 에? 레드 벨벳 왔다고. 고향이 어디신데요? 저 광주요. 전라도. 전라도 광주. 네. 어디요? 우남동이라고. 우남동. 네. 어. 오신 지 몇 년 됐습니까? 학교 때문에 21살에 올라왔어요. 아. 원래 이사 가려고 하셨어요? 네,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 이사 가려고. 아니, 이 동네는 왜 이렇게 다 이사를 많이 가요? 아까도 보니까 어느 집은 이사 가고 또 어느 집은 이사 들어오고 난리더라고. 누군지. 네. 어디로 이사 가는 거예요? 저희 수지로요. 수지? 네. 아. 오빠 직장이 거기 근처라 네, 아~ 거기로 가려고. 수지로 다시? 네. 그럼 그 사촌 오빠는 직장 생활 하시는 거예요? 네. 요리 셰프예요. 아, 진짜? 네. 뭐 한식, 중식, 일식? 양식이요. 네. 심지어 양식. 아, 집에서 동생한테 안 해줘요? 먹고 싶으면은 가게로 오라고 해가지고요. 아. 네. 아, 근데 어떻게 같이 살게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모 집에서 지내가지고요. 네. 네. 더 가족같이. 아, 그래서 친하구나. 네. 그래서 좀 꺼리낌 없이 지내고 있어요. 그죠? 또 혼자 살면 또 무섭고러니까. 네. 사촌 오빠한테 얘기 안 했죠? 아니요, 전화했어요. 아, 사촌 오빠한테도? 네. 그게 뭐라 그랬어, 사촌 오빠가? 뭐 어쩌라는 식으로. 네, 그래가지고. 그치, 뭐 어쩌라고 나한테. 네, 그런 반응이어서. 남자친구 쪽은 좋아했고. 네. 아, 간장게장. 네. 네, 간장게장. 봤어. 네, 봤어. 그 어머니가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그죠? 광주에서 보내주셨어요. 광주에서 보냈으면 이거 보통 맛이 아니야. 광주에서 올라온 엄마 찬스 간장게장을 시작으로 누가 다 이렇게 사이를 가지고 파김치가 맛깔스럽게 잘 익은 알싸한 파김치와 혹시 굴젓 드세요? 혼자 사신다고 오빠가 이런 걸 좋아해서 네. 사촌 오빠가 애정하는 시원한 굴젓까지 더해지면서 자취생의 수준급 반찬들이 차려진다. 점점 늘어나는 반찬에 아이린의 손발도 바빠지고. 김치찌개. 아, 네. 뭐 할 게 없어서 참치 넣고 그냥. 맛있을 엄마표 묵은지로 빨간 맛을 자랑하는 참치 김치찌개까지 완성. 그 제가 옮겨 놓을게요. 방에다가. 야, 잘하신다 음식. 이거 어떡해. 훈장 파워를 발휘해 고기 소생시키기에 여념없는 경규. 아, 이게 우엽을 따로 파는구나. 아, 오빠가 가게에서 가져온 거예요. 아, 가게에서 가져온 거야. 네. 경규의 훈장 정신으로 구워진 우삼겹이 완성돼가고 쌓여가는 그릇에 아이린은 식전 설거지에 나섰다. 각자의 위치에서 저녁상을 만들어가는 세 사람. 오늘 제대로 프라이팬을 잡은 경규는 내친 김에 달걀 프라이까지 도전. 저 계란을 어떻게 드세요? 왜? 왜 드세요? 미디움. 미디움? 네. 네, 미디움. 노란 거 터트려 안 터트려? 네? 안 터트려. 아, 살려주세요? 네. 웰던인지 미디움인지 모를 대부표 달걀 범벅을 끝으로 이 정도면 최고지 뭐. 자취생 유미 씨의 저녁 밥상이 스탠바이 됐다.